오래전 옛날 엘리오스 왕국. 생명과 힘에 얹혀놓은 엘이 대폭발을 일으켰고 세상은 혼란에 빠졌어. 세월이 지나 엘리오스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다시 마족이 침략해왔고 엘의 조각을 수호하던 신녀님까지 납치하자 엘의 힘마저 약해지고 말았지. 우리는 엘리오스를 차지하고 있는 마족들을 몰아내고 신녀님을 구해내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이 긴 모험을 시작했어. 벅찬 호흡과 힘에 겨운 하루하루가 오히려 날 살아있다 말하고 있어. 그렇게 다 포기하라 다그쳤지만 내겐 아직 꿈이 있어. 조금 더 속도를 높여본다. 점점 더 파란 빛의 세계로 숨차게 달린다. 막무가내로 뛰어들면 어쩌라고. 난 이 정도로 골치 아플 줄은 몰랐지. 포위당했어. 걱정하지 마. 이 정도는 쉽게 뚫을 수 있어. 간다! 내가 한 얘긴 대체 어디로 들은 거야? 기껏 구해줬다니 말! 야! 싸움을 하려거든 앞뒤를 좀 보고 하세요. 도와줘서 고마워, 이브. 보아하니 마족들이 이 도시를 완전히 점령한 것 같네요. 뭐가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 나와? 조심해! 어? 우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이게 함정이었어? 이미 예상하고 있었잖아.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해준 저 친구의 말이 맞았군.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야! 이렇게 시시한 것들 뿐이라니. 어떻게 가는 것마다 마족이야. 역시 엘리시스 누나에게는 당할 자가 없어. 야! 이 위기를 무사히 뚫고 지나가야 누나처럼 강해질 수 있어. 또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어서 나와 모습을 드러내!
좀 놀아볼까? 저 녀석은 빅터입니다. 여긴 마족들의 우두머리인데 아마 상대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을 만들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군. 저 마족에게서는 아주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할게. 저 녀석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이번 싸움은 끝나는 거다. 빅터라고 했나? 저 정도는 돼줘야 싸우는 재미가 있지. 저 녀석은 내가 맡을게.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동생이 먼저 나섰는데요. 동작 하나 꽤 빠르군.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이번엔 내가 공격할 차례다. 받아라. 빠르기만 하면 뭘 하나. 힘이 없어 버티지 못하는 걸. 적어도 이 정도는 놀이는 끝났다. 이제 거기까지만 하지 그래? 동생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누나인 내가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너는 또 뭐냐? 그렇게 소원이면 너부터 없애주지. 누나 위험해! 어서 피해! 일어나 엘소드, 우리 둘이서 같이 싸우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받아라!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넌 끝이다! 설마 내가 저런 어린 녀석에게 당할 줄을... 괜찮아? 실력이 꽤 많이 늘었다. 고마워, 누나 덕분이야. 뭐, 여기 문제는 대충 정리된 것 같네. 일어나. 잘했어. 뭐가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 왜 그러는 거야, 이브? 아,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동굴만 무사히 통과하면 곧 물의 신전에 도착할 겁니다. 정이라고 했나? 여기까지 안내해줘서 고맙다. 아,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죠. 아... 우리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우리도 물의 신전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뭐. 신전을 지키던 물의 신녀님이 지금 마족들에게 잡혀있어. 마족들의 손에 잡혀있는 신녀님을 구하고 물의 애를 되돌려야 해. 아까 보니까 처음 너 혼자 마족들이랑 맞서 싸우고 있던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게, 혼자 힘으로 전부를 상대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사실 저는 이곳 하메를 수호하는 세이커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마족들이 하메를 침략하자 아버지께서는 있는 힘을 다해 싸우셨지만 결국 마족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서든 마족을 물리치고 하메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인간을 마족으로 만들었다고?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단 말이야? 네, 아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서 힘겹게 마족들과 맞서느라 지쳐있었는데 마침 운이 좋게도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오기 전까지는 혼자서 고생이 정말 많았겠구나.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마족을 물리치고 청의 아버지를 구해낼 방법을 다 같이 찾아보자. 일단 물의 신녀님부터 구해내면 하늘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나쁘지 않은 방법이군요. 좋았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치워버리자고. 곧 누나도 돌아올 테니까. 주변 좀 살펴본다고 나가더니만 왜 이렇게 안 와? 이제 와 누나? 바깥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어? 걱정할 거 없어. 우리 붉은 기사단은 어떤 함정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거든. 참나, 우리 중에서 붉은 기사단은 엘리시스 언니 한 명뿐이거든요. 자, 이제 그만 쉬고 신전으로 출발해볼까? 여긴 뭐가 이렇게 높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신전으로 가려면 이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높은 걸 뭘 어떡하겠어. 빨리 건너가기나 하자. 에소드, 어? 무슨 고민이니? 사실 아까 비터와 싸우면서 느낀 게 좀 있는데 말이야. 난 아직 수련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이번 일만 무사히 끝나면 누나가 너 훈련시켜줄게. 그래주면 고맙지. 대신 절대 봐주는 거 없으니까 각오해. 몸은 괜찮은 거야? 멀쩡해. 이 정도 가지고 뭐 걱정까지. 하긴 뭐, 넌 싸움밖에 모르는 아이니까. 그러다 다쳐놓고 괜히 나한테 돌봐달라고 하지 마라. 손님이 오셨다. 설마... 역시 우릴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어쩌나. 망가지게 둘 순 없지.